오늘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중요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타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1장에 걸친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짓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앞에 11장에 걸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기억하고 12장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원한다는 건좀 무리죠? 자, 11장에 걸쳐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좀 해봤어요. 결국 세 가지로 모아질 수가 있는데, 결국 11장에 걸쳐 주된 얘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 죄의 문제였어요.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느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어지니까 그 율법의 요구 수준 앞에 이르를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의도 없다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결국 11장의 모든 많은 이각도 저각도에서의 이야기를 모아보자면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죄. 두 번째는 그 죄가 뭘로 드러났는가? 율법으로. 인간에겐 의도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의 확증적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11장 전체에 걸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잠깐 앞을 좀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잠자나 일어나나 모든 인생의 출발 라인이 스타트와 기초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비하심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어줍지 않게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느 교회든지 명분적 그리스도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죠. 그냥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든지 그냥 외로워서 왔는데 분위기가 괜찮아요. 요즘 교회 시설들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아주 뭐 커피숍도 다 있고 시설들이 아주 좋아요. 우리 창고 같은데 창고 같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와보고 깜짝 놀래요. 삼일교회 유명해서 왔는데 보니까 무슨 어디 벌판에 세워놓은 창고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차양대 음악도 좋고 그래서 그냥 다니기 시작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리더를 하라 그래. 리더.
리더가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간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런지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아주 재미있게 또 해요. 근데 좀 한참 다니다 보니까 또 간사를 하라 그래요, 간사. 뭐 간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작에 시킨 대로만 애들 관리하고 하면, 아, 알았다고. 그것도 얼마 있다 보니까는 어디 뭐 봉사를 떠난대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선교인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딱히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좋아요. 막 율동도 하고, 자매들이 나와서, 보기도 좋고. 사람끼리 모여있는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 있다가, 뭐 소리 집사라는 걸 줘요. 소리 집사. 그래서 이거 뭐 봉사하라는 건가 보다. 집사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직분이니까 뭐 그런 건가 보다.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분도 없고 일도 하는데 한 번도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진 경험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서 한 십몇 년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영혼 한복판에 한 번도 십자가와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분초도 호흡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명분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신년 벽두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오부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용서 없이는 분초도 호흡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여러분 정말 마음 한복판에 고백하시고 시인하십니까? 이것이 전제돼야 그 신앙생활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 타이틀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다닌 세월이 몇 년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고백을 기초로 서 있는가.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자비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권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권한다. 좀 그래 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런 아주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헬라말을 직접 분석을 해보면 이 권한다라는 말은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집에 아버님이 가정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가슴이 타도록 애를 쓰시다가 꽃을 피는 걸 보지 못하고 자꾸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아들이 알고 부인도 알고 가족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못다 피운 그 일을 위해서 또 계승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누구의 죽음이 오버랩되고 누구의 죽음이 전제될까요?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가 평생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얼마나 소가리가 컸는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가, 그 아버지의 이 일을 향하셨던 그 애타는 마음, 죽음을 건 전생애가 그 사역을 만질 때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그 정도 이상의 강렬한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부탁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건 부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태웠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그 완성된 그림을 보기를 열망했던가, 그 아버지의 생애와 아버지 죽음이 전제된 부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담보로 하고자 하셨던 그 열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탁은 보통 부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산 제물. 근데 뭘 드리랍니까? 너희 몸을. 자, 여기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 말에는 몸을 여러 단어로 구분을 해요. 자, 우선 우리가 퍼뜩 머릿속에 쉽게 생각되어지는 게 어떤 몸일까요? 이 살덩어리, 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여기서 몸 할 때 소마라는 말을 썼어요. 소마.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자면 즉 인격체로서의 몸을 얘기해요. 그 인격체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 이것을 담은 몸을 말할 때 소마라는 말을 해요. 그냥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할 때는 다른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은 종합적인, 통합적인 인격체의 몸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선교를 간다, 이제 광고가 났어요. 아, 가야지. 근데 몸이 너무 바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내 몸은 못 가고, 내 마음은 갈게. 이걸 정신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소위 헬라 말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자 선교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일단 뭐가 동의가 돼야 돼요? 그 선교에 대한 가치관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의지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몸으로 손발로 가는 게 그렇게 길고 먼 거리가 있어요. 물리적인 길이로는 가까운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짧죠. 그런데 이것이 몸으로서 실행되어지기까지는 참 멀고 긴 시간과 거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걸 보통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이루는 게 의식의 세계입니까?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의식의 세계가 지배할까요?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할까요? 그 사람을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의 세계는 뭐의 결과예요? 의식의 반복되고 지속된 결과가 무의식이 되는 겁니다. 무의식과 의식은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식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될 때 그것이 무의식이 돼서 그 무의식이 알았어, 알았어. 네. 그 무의식이 뭐가 되죠?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 됐어요. 일요일날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보통 일요일 하잖아요. 예, 저는 사실 주일보다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오늘만 주일이 아니잖아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달력에 표현된 대로. 자, 일요일 날이 됐어요. 일요일 날이 됐는데, 어?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의식을 깨워서 이렇게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교회 오는 거는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딱 아무 갈등 없이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갈등도 고민도 필요 없어요. 몽유병 환자처럼.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그것이 몸에 맞는 옷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게 무의식 세계 같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반복된 하나의 축적물이고 결과물이에요. 우리 보통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의지를 깨울 것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엽니다. 모니터를 열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죠. 이게 보통 일반인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습관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진 축적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패턴이 되고 경향이 되어서 삶이 되고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세계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청년 시절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신앙을 우리 청년들이나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면 소위 한 방에 얻어걸리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도 한 방에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편적이어서도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죠. 과거에 그 집집마다 샤워 시설도 없고 목욕탕도 없었을 때 1년에 거의 우리 초등학교 때는 두 번 정도 목욕을 갑니다. 추석날하고 명절 전날 목욕을 가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목욕탕에 다 와 있어요. 그런지 그 뜨뜻한 물에 들어 앉아가지고 일단 때를 불킵니다. 때를 불키면은 한참 앉아 있으면은 밑에서부터 뿌른 때들이 그걸 또 동네 아저씨들이 밑에서 앉아가지고 막 비벼요 몸을. 그러면 이게 면발 같은 국숫가락 같은 때들이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목욕탕 종업원이 이 잠자리채 긴 걸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래 걷어요. 이래. 걷어내면 이게 채 밑에 꽤 두꺼운 두께로 이게 걸립니다. 그걸 또 밖에 바닥에 탁탁 털어서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리고 이걸 오전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합니다. 이걸 두 번씩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뿌른 몸을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태리 타월로 때를 믿는 민족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온몸을 밀어요.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한 다음에 이제 탈의실에 가서 그 옷 입을 때 그 옷과 살이 부딪히는 촉감은 신묘막측합니다. 지금도 그 촉감이 기억이 나요. 그 때를 다 벗긴 다음에 그 맞닿는 살갗과 옷의 그 느낌들. 근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씩 때 불켜가지고 벗겨내는 것처럼. 그래서 소위 그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보통 마지막 날 막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켜요. 그러면 온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통곡을 하고 통회자복을 하고 그리고 말짱한 얼굴로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나가서 죄 짓고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씩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끔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흥회라는 걸 열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건강한 패턴으로 자리 잡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회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영적인
도움을 준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속에 한방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 200kg짜리 엿기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붙들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 주여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우선 이걸 들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이걸 붙들고 씨름하기 전에 그는 가장 운동의 기초가 되는 런닝부터 해야 되고 근육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령을 들고 팔의 근육을 키우고 허리의 근육을 키워서 꾸준히 운동을 한 끝에 200kg짜리 바벨을 들고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은 생략한 채 이거 붙들고 주여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사기라 그러죠. 사기. 예? 신앙생활이 이런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2절을 잡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자, 이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즉각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인생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과정은 즉각적으로 변화됩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청년들 가운데 막 은혜가 임하면 기도원에 가요. 그래서 죄도 없는 소나무 뿌리 붙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얼마 있다가 반드시 기도원에서 전화가 와요. 얘 좀 데리고 내려가라고. 원장님한테. 그게 가보면 막 삿대질하고 막 예수 믿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도 끌고 내려오는데 애먹습니다. 이게 왜 이런 패턴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벌어지는가 하면 신앙의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 한꺼번에 따려는 잘못된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요? 즉각적인 변화가 구원이라는 역사 속에 일어났다면 이제 변화는 천천히 서서히 과정을 겪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위 우리 표현대로라면 신앙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그래서 얘기를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피조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대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면 풍조, 세상의 가치관, 경향, 패턴, 스타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들지 말고 카피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과 경향을 카피하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느 교회들이 한 대여섯 개 교회가 공동조사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 젊은이들이 왜 떠날까? 교회 재미가 없어서 떠날까? 이런 쪽으로 결과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물로 말하자면 홍수가 난 시대에 정말 마실 물이 필요하다. 바른 복음을 우린 듣고 싶다. 오히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넘치게 흘러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교회 뭐 시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청년들이 기대하는 건 정말 그거예요.
화려한 무슨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카피하고 어줍지 않은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교회는 성경은 어디에도 세상이 추구하는 고지론이나 그 복을 교회는 성경은 복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카피해가고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명령하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순붙어 있는 거 다 죽여라.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매몰찬 명령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합니다. 이 진멸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물들까봐, 하나님을 떠나 물들까봐 이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그럽니다. 물들까봐. 우리가 구별될수록 세상은 교회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섞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뭐 똑같네. 오히려 더 심한 얘기는 더하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 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떤 내용들일까? 우리가 자막에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 잡아다가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인신매매 같은 개념일까요? 이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직접 제사장이 되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동일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제물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는 희생제사의 구약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전제의 희생제물로 드린다라는 제사 용법을 써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벽을 하나 허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예배는 이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성공을 해야 참된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디서부터 무너지죠? 주차장에서부터 무너져요. 막 주차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형제들한테 막 욕을 해요. 왜 욕을 해요? 그게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막 욕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들은 수천 명, 만 몇천 명을 주일날 안내를 해야 돼요. 그분들도 그걸 예배로 이해하고 그 귀한 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고용된 직원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 직장이 있고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배 오는 예배 참석하는 예배자로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시키는 대로. 더더군다나 욕을 왜 해요? 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밥 새끼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할 때 학기 말 중간고사 때 컨닝 페퍼 만들어서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즈니스 현장 그건 세상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야겠다고 비즈니스를 할 때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중요한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속에 뭘 허물어야 되냐면 새 속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짓는 행위를 허물어야 돼요. 모든 게 예배예요. 톰 라이트 같은 분은 부부 생활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에게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80 넘은 9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외진 강원도 산골에서 두 부부가 살아요. 출가 다 시키고 그 두 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 마지막 장례식 때 성도 조병만 이렇게 위패가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제 영화를 통해 보니까 그 생활 자체가 서로에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아, 와이프가 이 영화를 보면 나를 조금 더 깊이 사랑해 주겠다 이런 이 기대를 가지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영화 어땠어? 자기도 하나 느꼈대요. 너무 남편한테 빠져 살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느꼈대요. 아주 적용을 잘못한 거죠. 물론 저도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근데 톰 라이트라는 분은 그 성례식을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예배하는 관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예요? 내게 대접한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배이기 때문에. 일상이 예배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다음 줄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뭘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 안에서나마 좀 입을 거 먹을 거 쓰시라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헌금을 보내요. 물품을 보내요. 이건 크게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거를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 예배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또 다음 편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제, 나눔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는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 표현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그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묘사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제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편을 보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도 네 기도와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로 예물로 상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개를 균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요 참된 예배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놓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앞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밝아온 새 아침에 특별히 오늘 첫 예배 우리에게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참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형식의 예배를 넘어 일상의 예배에서 참되게 성공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다소한 성령님, 다소한 성.